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 경기는 비로 인한 그라운드 정비로 35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부활하길 바랬던 스트레일리 선수가 스팟 날씨에 약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걱정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우려대로였을까요? 1회 말 첫 타자인 정은원 선수에게 솔로몬을 허용하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뒤이어 정진호에게도 안타를 허용했고, 루시안에게 1타점 적시 2루타를 허용하며 1회부터 2점을 주며 시작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타선에서도 최근 좋은 김민수 선수가 3루타를 기록했고, 전하섭 선수의 땅볼로 홈을 밟으며 단숨에 한 점차로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번 찬스를 있었지만 아쉬운 플레이들이 이어지며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일리 역시 실점 이후에 좋은 투구를 이어오며 점수차가 유지됐었는데요. 하지만 5회 노수광의 번트 안타로 시작해 안타를 허용하며 무사 1, 3루에서 땅볼로 한 점을 주면서 석점대를 실점하고 5회까지만 투구를 했습니다. 이전 두 경기보단 구위가 살아나는 느낌으로 삼진도 많이 잡아냈지만 첫 이닝과 마지막 이닝의 실점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엔 충분한 투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후에는 송지영이 올라와 위기는 있었지만 수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며 1이닝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7회엔 선두타자 김민수가 볼넷으로 출루했고 손아섭이 2루타를 만들어내며 또 한 점차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7, 8회를 모두 강재민 선수에게 막히며 추가 득점에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더블헤더를 앞두고 강재민 선수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함으로써 내일 경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역시 김진욱과 김대우로 1이닝씩을 막아내며 한 점차로 9회를 맞이했습니다. 정우람을 상대로 민병헌의 볼넷 출루를 하긴 했으나 오늘 계속해서 잘 맞은 타구가 잡히며 운이 없었는데 마지막 타자 나승엽의 타구 역시 직선타로 잡히며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참 밥입신이 도와주지 않으며 아쉬운 순간이 많았기에 이 한 점차 패배는 너무나도 뼈아팠는데요. 하지만 더블헤더를 앞두고 롯데는 불펜을 1이닝씩만 기용했고 하나의 강재민 선수를 길게 던지게 했다는 점에서 양팀의 투수전이기도 했고 타구가 잘 잡히는 이런 날도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가지고 싶네요. 오늘의 패배가 의미가 있도록 내일 부디 더블헤더에서 2승으로 갚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차전 롯데 선발 투수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박세웅 선수는 최근 두 경기에서 16이닝 동안 단 1실점만 하며 최고의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두 말이 필요 없는 에이스의 모습이었는데요. 박세웅 선수가 이 상승세만 이어준다면 내일 경기 역시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박세웅 선수는 통산 하나전에서 매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첫 만남에서도 3.1이닝 동안 홈런은 없었지만 7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며 6실점하며 강판됐었는데요. 이 경기는 올 시즌 박세웅 선수가 유일하게 5이닝을 넘기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전만 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박세웅이 내일 자신의 페이스대로만 던질 수 있다면 이 징크스를 이겨낼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내일은 박세웅이 자신의 하나 징크스를 깨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투구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박세웅의 하나전 첫 승리를 응원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선발 투수는 윤대경 선수입니다. 윤대경 선수는 시즌 시작을 불펜으로 했지만 현재 하나의 4호 선발이 좋지 않아 선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두 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는데 각각 3, 4이닝을 던지며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많은 공을 던지진 않았었습니다. 내일이 더블헤더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마 내일은 불펜을 아끼기 위해 조금 길게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대경 선수는 직구와 체인지업 위주의 거의 투피치 투수로 현재 2할도 안 되는 피안타율과 3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산 롯데전에서도 선발 기록은 없었지만 6경기 나와 7.2이닝 동안 2실점하며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투수임은 맞지만 전문 선발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끈질기게 투구수를 늘려간다면 롯데가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웅이 하나의 징크스를 탈출하며 타선은 불펜의 역할이 중요한 더블헤더에서 윤대경 선수를 일찍 끌어내리며 롯데가 1차전 승리를 가져가길 바라보겠습니다. 2차전 선발 투수는 노경원 선수와 김범수 선수입니다. 노경원 선수는 올 시즌 페이스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잦은 우천으로 인해 등판이 밀리고 밀려 11일 만에 등판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연 이 11일간의 휴식이 이러한 노경원 선수에게 반전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떨어진 실전 감각으로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지 반반 정도 우려가 되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노경원 선수가 부진을 꺾고 다시 살아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경원 선수는 본인을 말소시켰던 하나와의 경기를 가집니다. 지난 만남에서는 2이닝 동안 2개의 홈런을 허용하며 6실점하고 강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에 대한 리벤지 매치에서 좋은 모습 보이며 이제는 진짜 살아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하나는 김범수 선수가 나섭니다. 김범수 선수는 올 시즌 불펜으로 시작했고 어느 정도 활약해주면 중간에는 두 번 정도 선발 등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두 번의 선발 등판 모두 조기 강판 당하며 좋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불펜 때도 그렇고 두 번의 등판 역시 제구불안이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번 2차전에서 또 한 번 오랜만에 선발로 나서는데 롯데가 이런 김범수 선수를 잘 공략해내줬으면 좋겠네요. 올 시즌 롯데전에 두 경기 나와 3.2이닝 동안 실점하지 않으며 홀드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선발로 나오는 김범수에게는 공도 잘 골라내며 끈질기게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기대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경 선수가 살아나며 타선에선 김범수와 끈질기게 승부하고 2차전 역시 잡아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 패배가 의미가 남도록 내일 더블헤더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내일 경기는 3시부터 열립니다. 또 한 번의 더블헤더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열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민병헌.